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끝발 율쌤입니다. 자, 이 늦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겠다고 이 쌩 난리를 치는 이유. 지금 벌써 영상을 몇 번째 찍고 있거든요.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그건 바로 여러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플렉스를 보기 때문입니다. 많이들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걱정이 많이 되죠? 이번 플렉스 시험이, 왜냐면 플렉스 시험이 1년에 여러 번 있으면 괜찮은데 1년에 두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많은 기회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많이들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은데 빨리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이 좀 두서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 갑작스럽게 찍기로 마음먹은 거라서 두서없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게 계속해서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전 이 영상을 시험이 끝나면 지울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찍어서 제 상태가 지금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거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총 플렉스 시험을 세 번 봤어요. 지난번에는 몇 점 봤어요? 1000점. 그렇죠? 만점을 받았습니다. 아, 매번 아쉽게 한 개 틀렸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시험을 보러 가는데 만점 받겠습니다. 자, 어쨌든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2월, 7월, 그리고 올해 2월까지 저는 플렉스를 여러 번 봤고요. 이게 아무래도 외대 베트남어학과 친구들을 위한 플렉스 시험이 아니고 그냥 외대에서 주관하는 플렉스, 모든 사람을 위한 플렉스 시험이다 보니까 난이도 자체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좀 잘 알고 그러면 조금 더 시험에 유리해요. 특히 보통 제가 플렉스 시험장에 가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이렇게 젊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안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시험도요,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시험장에 간다. 자,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험실 나와줬어요. 그러면 이제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보면 안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봐도 된다, 이제 곧 틀어줄 테니까 이제 보셔도 돼요, 이렇게 할 때요, 일단 무조건요, 어디부터 가야 되냐면 바로 이제 듣기가 있잖아요. 그럼 듣기에 바로 다음 장을 가보면 이제 듣기도 질문 같은 게 막 나와요. 답이랑 베트남어로. 보통 듣기 하실 때 진짜 어려운 이유가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번밖에 안 들려주는데 속도가 천천히 그런 속도가 아니에요. 속도가 그냥 일반적인 속도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거 들으면서 그 질문, 지문 같은 거 읽으면서, 답을 읽으면서 이럴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시작한다고 하면 열어서 뒷페이지부터 빨리빨리 읽어야 돼요. 독해 부분 아니요. 독해 부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듣기 파트에서 여러분이 답을 먼저 좀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질문과 답변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너무 대충 읽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베트남 원어민들이 천점 만점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왜냐면 그분들에게는 그게 쉬우니까 그냥 대충 읽으시고 그냥 어차피 나는 몇 점만 넘으면 되니까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요,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하거나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잘 체크해야 돼요. 얘는 지금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하는 건지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는 건지 이렇게 잘 체크해야 돼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거꾸로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항상 그걸 잘 체크해야 되고요. 보통 맞는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거 얘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뭐 컴룸 이런, 뭐 여러분, 틀린 거라는 거죠. 틀리는 걸,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컴룸 하면 틀린 거, 싸이 이것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를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눔, 이게 뭐예요? 눔, 맞다죠? 옳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표현, 혹은요 부합 이런 표현도 써요. 부합 뭐예요? 부합하다. 즉 뭐 듣기와 뭐 내용이, 듣기 내용을 듣고 부합한 내용을 뭐 체크해라, 이렇게 부합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잘 들어야 돼요. 소티엔 이것도 쓸 수 있어요. 소티엔은 뭐예요? 출연했다. 그렇죠? 이런 표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 표현도 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come soon 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럼 뭐예요? 나타나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리지 않았던 문장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여러분이 잘 듣고, 아, 이게 일단 먼저 맞는 것을 고르라는 건지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는 건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는 뭐 사용됐던 문법들 같은 경우는 뭐 KATB, A 할 때면 B 하다. New ATB, A 하면 B 하다. 뭐 so, why, 몇몇의 이런 것들이나 능하고 수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왔었고 age come five b age b가 아니다. 뭐가 a는 b a일 뿐만 아니라 b까지도 하다. 뭐 그다음에 그런 거 동등급, 그다음에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것도 나왔고요. 깡 a 깡 b a 할수록 b 하다. 이런 거 come you a 막건 b 그렇죠? 이거 뭐 v a v b 이런 거뭐할 뿐만 아니라 뭐뭐 하도 하기도 하다. 뭐 이런 표현들, why a자 a 밖에, a 이외에, 즉 a자 a를 제외하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왔어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매번 좀 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좀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듣기 파트를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총 듣기 파트는 25문항이 있고 300점이잖아요. 그리고 한 15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첫 번째 1번부터 5번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여러분, 삼지선 다형이에요. 즉, 뭐예요? 답은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가끔씩 이러시, 분명 1번부터 3번까지 없어요. 근데 답지에 여러분 체크할 때 4번이 있어, 4번. 그럼 그냥 무시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난 이거 찍을 거야 하고 막 4번을 갑자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1번부터 5번은 삼지선 다형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무조건 1번부터 3번까지 체크를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답안지 체크를 실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바로 반응 테스트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자마자 아닌 것부터 체크하시면 되고요. 사실 잘 보면요, 베트남 원어민분들이 갑자기 탁 체크하시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 걸잘 노려보시는 것도, 물론 이러면 안 되지만,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러다가 틀리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6번에서 이제 25번 문제까지는 보면 이제 4개 사지선 다형의 문제죠. 그래서 뭐 짧은 대화문, 긴 대화문, 설명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것들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어떻게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항상 보면 제가 꼭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전화번호 같은 거, 이런 거를 맞는 전화번호를 체크해라.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꼭 맞는 전화번호를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했었냐면 지난 시험도 그랬고 지난번 시험에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전화식이 이런 거예요. 아, 여보세요. 뭐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막 이런 식이었는데 아, 뭐 뭐뭐뭐뭐 010 뭐뭐뭐뭐뭐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상대가 아, 네, 010 뭐뭐뭐뭐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말했던 상대가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뭐뭐뭐뭐뭐뭐뭐지? 뭐뭐뭐뭐뭐뭐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뭐뭐뭐뭐뭐지? 컴파일라 뭐뭐뭐뭐 이런 것도 좀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뭔지 잘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는 항상 전화번호 관련된 문제가 꼭 나왔어요. 듣기에서. 그 다음에 항상 긴 지문은요, 여러분 베트남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지난 시험에는 이제 무이네 아시죠? 무이네 호치민 근처 무이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홍강 델타, 홍강 델타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베트남어를 잘 몰라도 답만 보고도 풀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베트남어 사전 지식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무이네 같은 경우는 지난 시험 때 내용 중 알맞지 않은 것은 늘 찾으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답이 뭐였냐면 무이네가 판티엣이라는 것이 틀렸어요. 왜냐면 판티엣이 큰 거고 그 안에 무이네가 있는 거고 따로 이렇게 그 무이네가 판티엣이라는 것은 다른 틀린 대답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사전 지식이 있으셨다면, 그러면 사실 그 몰라도 풀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홍강 델타, 렁방성 홈에 대해서 나왔던 지문도 사실 내용 중 알맞지 않은 것은 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왜 홍강 델타가 중요한지 이런 거였어요. 근데, 오답이 제 기억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오답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왜 홍강 델타가 중요한지는 약간 다양한 천연 자원들이 되게 많아서 가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베트남이 이제 길게 생겼잖아요. 그럼 델타가 크게 두 개가 있죠. 그게 렁방 썸깨 울렁이라고 해갖고 남부 건터 쪽에 있는 메콩 델타, 구룡 델타라고도 하죠. 구룡강. 그리고
그 하노이에 있는 홍강 델타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곡창지대 같이 베트남에서 가장 풍부한, 그리고 베트남이 워낙 산악지대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넓은 평야를 갖고 있는 두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 자원도 많고 굉장히 풍부한 곳이거든요. 사실 몰라도 대충 문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베트남 관련된 걸 꼭 알아야 되고, 제 생각에는 이번 주 토요일에도 분명히 베트남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7월에는 이제 막 로망섬홈이랑 모이네가 나왔잖아요. 근데 2월에는 제 기억에 그거 기억나요. 윙 할롬이 나왔어요. 할롬데이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막 들으면서 막 하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야 나 이거 괜히 듣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네 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는 이제 독해 파트로 넘어가면 45문항이 있는데, 와 이거는 진짜 여러분 비슷해요. 항상 패턴이 있어요. 진짜로 항상 패턴이 있다는 게 바로 중요합니다. 항상 패턴이 있다는 거. 일단 알맞은 어휘 넣기, 뭐 동의어 대체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법 같은 거 공부하시면 대충 다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어요. 물론 매번마다 조금씩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KA하고 뭐뭐 B라고 나왔을 땐 중간에 무조건 D가 나와야잖아요. 네오 A하고 뭐 알맞은 것 하고 B 나오면 D가 나와야죠. 그쵸? 근데 가 A 하고 뭐 B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런이나 뭐 와나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알고 그 문법의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사실 쉽게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알맞은 어휘 넣기랑 동의어 대체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오류 정정하기도 다 문법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문법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공부를 해놓으신 상태라면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매번 조금씩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일단 독해가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제가 나온다는 걸 세 번을 통해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독해에서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시간 분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분배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먼저 무조건 문제부터 읽고요, 그 다음에 답부터 보고, 그 다음 빨리 지문을 읽어야 돼. 이게 무조건 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문제죠. 독해 맨 마지막 네 문제, 이거는 여러분도 알지만 배점이 제일 커요. 꼭 풀어야 돼요. 가끔씩 간혹 앞부분을 막 풀다가 뒷부분 못해갖고 선생님 저 4점 그 네 문제 못 풀어가지고 점수 엄청 많이 깎였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 전략적으로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마지막 네 문제가 배점이 가장 크니까 그거부터 신경을 쓰자 이거예요. 일단 항상 독해 1번은 이게 나왔어요. 지금 3번 내내 이랬어요. 여행이나 출장 일정 및 루트예요. 이거는 지문만 잘 읽으면 여러분 되는 문제고요. 루트 체크할 때 지문 제대로 읽고 순서를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어디를 출장 가야 되는데 자기 집에서 뭐 공항으로 이동했다가 어디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렇게 막 지문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루트를 잘 읽고 접속사 뭐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루트를 배열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엄청 쉽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얼마 동안 거기에 여행을 가는, 출장 가는지 뭐 이런 정도의 아주 쉬운 문제예요. 항상 루트, 일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항상 회사 소개예요. 근데 어떤 회사일진 몰라요. 근데 지난번에는 전력 회사였습니다. 근데 또 그 지난해는 전력이 아니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항상 회사 관련된 소개 글이 나왔어요. 질문이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 이것도 항상 나와요. 이것도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은 지문 3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종이에 지문 3개가 1지문, 2지문, 3지문 이렇게 나오고 밑에 질문이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나와요. 엄청 쉬워요. 이거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문이 3개 나오는 파트는요, 그걸 다 읽고 앉아있으면 그거 진짜 바보예요. 일단 무조건 질문부터 보고 답 보고 그 다음 체크해야 돼요. 왜냐면 그건 항상 보통 세 지문 중에 하나는 주소를 찾아보는 거였고요. 하나는 항상 매장 전화번호를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번호 숫자 나와있죠? 주소는 누가 봐도 주소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을 읽고 그냥 바로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제, 그 점검하는 건 마지막에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하시는 거지 그걸 그때 와서 그거 다 읽고 있잖아. 그건 진짜 바보입니다. 그 다음 꼭 세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구직 관련 지문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1, 2, 3 뭐 세 개 지문 중에 하나는 구직 관련이에요. 그래서 구직 관련 지문은 사실 이건, 이것만큼은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이것만큼 꼼꼼히 읽고 해당 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을 체크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뭐 구직 조건 같은 것들을 보통 내용을 읽고 구직 조건을 알맞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이 보통 시험으로 나왔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의 공휴일과 기념일이에요. 뭐 지난번에는 노동자의 날이 나왔는데 언제는 여성의 날이 나왔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이 나왔던 적도 있고 뭐 추석이 나왔던 적도 있고 이렇게 항상 공휴일 및 기념일이 나와요. 근데 왜 제가 기념일이라는 표현을 하냐면 베트남에서 중요한 기념일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혹시 이번에는 자이 범미엔남이 나오려나? 통일하는 날인 베트남 통일 기념일일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저만의 생각이니까 어쨌든 베트남 공휴일과 기념일을 꼼꼼히 체크할 것. 이것도 그냥 쉬워요. 어렵잖아요. 난 꼭 그 다음 나오는 건 한 사람의 하루 일과가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한 사람의 하루 일과는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항상 보통 나오는 게 이 사람의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가든 학교를 갑니다. 어디 어디 직장으로 가요. 근데 거기 직장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통 물어봐요. 많이 물어봤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이 숫자의 개념에서 게임 있잖아요. 이거는 몇시 몇분 전이잖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안 보고 몇시 몇분 전이 아니라 몇시 몇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틀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 주위에도 보면.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잘 머릿속에 알고만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도 항상 나왔던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거는 베타 음식. 음식 항상 나와요. 문바회 나왔었고요. 퍼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지난번에 마인세어 나왔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원래 음식을 알면요. 사실 그 내용 지문 안 읽어도 답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반세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트남 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소스에 들어갈 재료들이 만세어 년이라고 한 게 오답이었어요. 틀린 걸 찾으라고 했는데 왜냐면 년이 만두 소 이렇게 음식에 들어간 소를 보통 년이라고 얘기해요. NHA 그 다음에 년이라고. 그래서 만세어는 그런 소스에 그런 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틀렸고 제 생각에는 제가 옛날에 문버회 했을 때도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오답이 아니라 아예 시험 문제가 이상한 걸 찾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저 덕분에 점수를 더 받았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은 여러분이 베트남 음식을 잘 알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은 대표적인 음식만 하니까요. 그 다음 또 꼭 나오는 게 베트남 위인입니다. 베트남 위인. 베트남 위인이 지난번에는 꽝쫑이 나왔어요. 꽝쫑이랑 무엔헤라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베트남에서 유명한 왕이에요. 베트남의 내전을 끝낸 왕으로서 되게 유명한 왕이고 굉장히 총명한 사람인데 운명을 일찍 했죠. 그래서 일찍 운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베트남의 뭐 주요 10대 위인, 뭐 15대 위인을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지난번에는 하이바증이 나왔어요. 하이바증. 그래서 하이바증이 이 위인에 대한 내용을 알맞은 것은을 물어봤었고 위대한 왕이다. 왕이었다. 영웅이었다. 그 다음에 모두 정답이다 등의 답변이 있었고 정답은 베트남의 영웅이었나?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뭐 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내용 또한 사실 제가 하이바증에 대해 알고 있어서 지문 안 읽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걸로 마지막 지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지문도 지금 세 번 내내 제가 시험 본 세 번 내내 똑같았어요.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무조건 지지난번 작년 2월 때는 무슨 통계 자료가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에는 관광객 수 관련된 통계 자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환경오염 관련된 통계 자료였어요. 여기서 틀리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통계 자료에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지문에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 통계 자료니까 통계 숫자가 있어요. 통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계치를 이렇게 볼드 해놓고 이렇게 좀 굵게 해놓은 다음에
이 숫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그 숫자의 의미는 숫자를 중심으로 근처에 있는 지문들, 앞뒤에 있는 지문들을 이루면 그 숫자의 통계 의미를 여러분 찾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꼭 나왔던 게 밑줄 친 내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그래도 베트남어 독해를 조금 할 줄 알아야지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아닌 정답을 체크해놓고 맞는 것만 하나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험 듣기가 매번 조금씩 다르게 나왔지만 독해는 지금 제가 말한 느낌의 레파토리에서 항상 지금 3번 내내 시험 3번 내내 똑같았어요. 제 생각에 엄청 크게 바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정리를 잘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을 잘 읽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굳이 지문을 안 읽고도 보자마자 매장번호, 보자마자 막 주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거기서 절대 시간 낭비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러분 네 문제는 그 꼭 풀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날 플렉스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옥과 디도르님 시험 잘 보세요. 안녕.